네, 2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요. Eric and Mina are at. 자, Eric하고 미나는 are at 어디에 있습니까? Mira's grandpa's house. Grandpa는요, grandfather를 다시 쓴 말이죠. 줄여 쓴 말이죠. Grandfather, 뭐 할아버지, 좀 친숙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 집에 있어요. Eric want to have an animal food. Eric은 자, animal friend, 자, food가 아니고 동물 친구를 갖기를 원한대요. 자, Eric은 뭐예요? 3인칭이죠. 그래서 에릭은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면은 동사에 s나 es가 붙죠. 그러니까 want가 아니고 wants가 되겠죠. 자, 간단한 문법상이지만은 그냥 간과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린 거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there are lots of animals here. 자, 많은 동물들이 여기 있대요. 자, lots of 이래 바꿀 수 있는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많은이라는 뜻, 영어로 이제, 자, 많은이라는 단, 그 뜻을 가진 말은, 많은은, 자, many가 있고요. 그 다음에 much가 있어요. many는 언제 쓴다? 셀수 있는 명사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셀수 있는 거니까 단수야, 복수야? 셀수 있는 복수죠. 복수 형태가 옵니다. much 같은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랑 씁니다. 따라서, s 같은 거 붙을 수 없어요. 단수 취급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셀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a lot of가 있고요. lots o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자, 24번 같은 경우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many 지금 animals 복수죠. 그러니까 셀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any는 올수 있어요. much는 못 온다고 했죠. a lot of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plenty of라는 것도 lots of랑 같아요. 쓸수 있는 겁니다. 써볼게요. plenty of 또 마찬가지로 둘다쓸수 있어요. A number of 이것도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A number니까 숫자 하나 같지만은 A number of도 많은 이런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셀수 없는 거에 쓸수 있습니다. 있는 거에도 쓸수 있고 답은 1, 3, 4, 5번이 되고요. 자,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참고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number of라는 게 있거든요. The number of 머시기 그러면 이거는 머시기의 수 이런 뜻이에요. the가 붙으면 수입니다. 근데 어가 붙으면은 수가 아니라 많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They are so cute. 너무 귀여워. 동물들이 많은데 귀엽대요. Which one? 어떤 거 will be right? 맞겠냐는 얘기야. 누구한테? For me. 나에게 맞겠어요. 그래서 for를 씁니다. 날 위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어떤 동물이 좋을 것 같지? 이런 얘기입니다. Which는, which one 혹은 which 같은 경우는 몇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그러니까 한몇개딱 놔놓고 이렇게 몇개 놓고 which one이 좋냐, 이렇게 which one이 나쁘냐, 뭐 이런 거 물을 때 which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what이라는 거는 몇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이름이 뭐니 할때 이름이 한두 개,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what's your name이고,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which is your name이라고 해볼게요. which is your name. 어떤 게네 이름이니?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뒤에 뭐시기 있어야 돼. 그럼 셋 중에 하나 중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렇죠? 자, 아까 어떤 게 나한테 좋겠어요? 그러니까 well, 자, where do you live now? 자, 어디에 산이지? 너 지금 어디에 사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I live in an apartment. 나 아파트에 살아요. So I want to, 나 원해요. 뭐 small pet 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뭐겠어요? 자, want라는 얘기는 원하다라는 뜻이죠. 원하답니다. want는 원하다. 뭘 원해? 뒤에 머리 올수 있죠? 뭘, 머시기를 원하다잖아. 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못 와요. 뭘은 문법적인 말로 뭐라고 한다겠어? 그렇지,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I, 누가, 내가, want, 원해요. 뭘 원해요? small pet를 원하죠? to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want to have는 어때요? 자, want, 원하다. 뭘 원해요? 갖는 걸 원해요. 그럼 have는 뭡니까? 가지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want to have는 안 돼요. to를 붙여줘서 to have 해서 이 to have가 명사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have라는 거는 가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는 이 동사를 뭐 갖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꾼다 쳐봅시다. 그럴 때 앞에 붙이는 게 to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ant 다음에는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와요. 따라서 have를 쓰면 안 되고 to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a small pet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명사죠. 그러니까 to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자, 다시 보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얘는 want, 원해요. 뭘 원해? 갖는 걸 원해요. have가 동사죠. 그러니까 이걸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to를 붙인 거고, 이거는 원해요. 뭘 원해요? A small pet를 원해. 얘가 명사 자체죠. to가 필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죠? How about this dog? 이 개는 어때? 그러니까 it's so cute. 귀여워. It will grow too big for your apartment. 자, 근데 it는 will grow 자랄 거래요. 너무 크게 자랄 거래. 니네 아파트에는. 그리고 크게 자랄 거야. 그러나 크게 자랄 거예요. 그러나가 낫겠죠. but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You're right.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Look, there's some beautiful fish in the bowl. 자, in this bowl. 자, bowl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릇이란 뜻인데, fish가 그릇에 있으면 뭐 생선 그릇 그게 아니죠. 물고기 얘기하는 거지. 애완동물이니까 뭐 생선구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릇 물고기가 담긴 그릇은 뭐예요? 어항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어항에 아름다운 물고기가 some이니까 몇 마리 있는 거죠.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니까 is가 아니고 are를 씁니다. 머시기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쓸수 있는 게 there예요. there. there는 머시기가 있다인데 뒤에 is가 오면은 단수가 오거나 아니면은 셀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자, 그리고 there are가 오면은 복수가 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some 몇 개, 몇 마리의 물고기니까 복수가 오는 거죠. 참고로 fish라는 거는 단수도 fish, 복수도 fish. fishes란 말은 안 씁니다. 자, fish는 복수 형태로 쓰인 거고요. How do you like them? 자, 어때? 이런 얘기예요. 자, how do you like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좋아하니가 아니라 어때라는 거 물어보는 거야. They are nice. 좋아. 하지만 I can hold them in my arms. Can't 할수 없죠. hold 쥐는 겁니다. them이 뭡니까? 물고기 fish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팔로 쥐는 거니까 안는 거죠. I also like pets with fur. 그리고 또한 좋아한대요. 동물인데 어떤 동물들? with fur. fur는 털이에요. 털 달린 동물이 좋대요. 물고기는 털 달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oh, it's perfect. 자, 여기 뭔가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봅시다. 완벽해. It's not that big. 그렇게 크지도 않고 that은 뭐 그렇게 이런 뜻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it has fur도 있고요. 털도 있고 I can hold it. 안을 수도 있대요. Take care of it. 잘 돌봐요. It'll be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법상 틀린 부분은 두 군데 찾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뭐였죠? 자, 여기서 once, 저 에릭이니까 once 3단수 동사에 s부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가 틀렸어요? 아까 to가 빠져야 된다 했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문제 잘못 낸것 같아요. there are죠.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로 고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1과 바꿀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2에 들어갈 말 right for me 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자, for라는 거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for는 뜻이 뭐뭐를 흔히 많이 쓰는 게 뭐뭐를 위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위해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for는 뭐뭐 동안도 있습니다. 보통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며칠 동안, 몇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도 있고요. 세 번째 for는 또 무슨 뜻이냐? 뭐뭐 때문에 이런 뜻도 있어요. 이유를 나타낼 때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뭡니까? 멋이었죠, 아까. 귀엽지만은 너무 크게 자란대. 아파트 키우기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미칠진 4화 27번. 미칠진 4화 바꿀 수도 있는 말을 모두 고르래요. 자, 4는 뭐였어요? How do you like them? How do you like는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때? 물어보면은 자, How about them? 자, 어때? 자, How about도 어때란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자, 두 번째 What about the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about, How about 둘다 어때?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자, 영어에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때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What do you know about them? 무엇을 아니? 그거에 대해서 너 거기서 뭘 아는데? 이런 얘기가 이건 아니죠, 그쵸? 다섯 번째 What's your opinion? 자, opinion이라는 말은 의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너의 의견이 어때? 어때를 물어보는 거죠. 5번도 괜찮습니다. 답은 1, 2, 3,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E 중 들어가기 적합한 거 아까 좀 말이 연결이 안 됐었죠. 자, 어디 들어가면 좋겠어요? E 여기 들어가겠지, 그쵸? 자, 털 달린 동물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머시기 이렇게 했어요. Then how about this cat? 그럼 이 고양이는 어때? 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 나온 표현 how about 아까 좀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어때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about, what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what's your opinion about 혹은 how do you like, 그쵸? 위에서 나왔다 how do you like 어때?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what do you think about 대신에 what do you think of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밑줄친 오가 가리키는 말을 본문에 찾았어요. 오는 뭡니까? I can't hold them. 자, 안을 수가 없어요. 뭘 물고기죠? fish예요, fish. 자, 본문에 찾았어요. fish입니다, fish. fish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단수도 fish, 복수도 fish라고 했습니다. 6번, 아, 30번, 6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본문에 찾아 쓰시오. 6은 뭐예요? 자, it's perfect. 끝내주네. 완벽해. It's not that bad.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크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란 말 어딨었어요? 아까. 우리 위에서, 그럼, too big. 너무 크다. 이거는 길이기에. 근데 이거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런 얘기니까, 바꿀 수 있다면 위에 있는 to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번. 7과 바꿀 수 있는 표현을 모두 고르래요. 7과 바꿀 수 있는 거 볼까요? 7은 뭐였어요? Take good care of it. 자,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를 돌보다란 얘기할 때, take care of 뭐시기. 그러면 이거를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look after it well. 자, 잘 돌보세요. Take care of는 look after랑 같이 쓸수 있습니다. Look after. 돌보다. Look은 뭐볼때 쓰는 말이죠. 근데 뒤에 after가 쓰면 잘 돌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Well, 잘, 잘이자, 잘. 그러니까 잘 봐, 잘 돌봐. 뭐 이런 얘기 괜찮습니다. 두 번째, look for it well.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Look for는 찾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Care for it well. 자, care for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Care for, 돌보다, 뭐시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care after it well. Care after 이런 말은 없어요. Care on 이런 말 없습니다. 자, 1번, 3번이 답이 됩니다. 3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모두 고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Eric is talking about pets. Eric은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pets에 대해서. 어디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위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건데, 에릭과 미나는 미나's grandpa's house에 있죠. 그러니까 미나네 할아버지 집이에요. 에릭네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얼핏 보고, 아싸, 뭐, 아까 할아버지 집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미나는 recommended him. 자, recommend 하면은 추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천하다. 자, 그래서 recommend A to B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A에게 B 하는 걸 추천하다. 뭐 이런 뜻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는 추천했대요. 힘한테 care of 하라고, prairie dog, 개 키우라고 했어요? 아니죠. cat, 고양이 키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니까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 되겠네. 세 번째, Eric lives in apartment. 아파트 산다고 했죠. 이건 맞는 거예요. 네 번째, Eric likes fish. 좋아해요. 하지만 he is not going to raise them. 근데 그거를 raise는 키우답니다. 안 키울 거야. Because they are too big for his apartment. 너무 커, 아파트에. 아니었죠. 뭐가 아파트에 컸어요? 개였어요. 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안 키운 이유는 뭐라고 했지? 안을 수도 없고, 털도 없어가지고. 다섯 번째.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네. 그쵸?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Eric thinks a cat. Cat is perfect for him. 완벽하대 to raise in an apartment에서 키우는데, 그렇죠? 답은 1, 2, 4번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3번, 34번. 다음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시오요. 자, 33번. Why? 왜 does Eric이 원합니까? Small pet 원하죠? 왜 원해요? 자, why를 물어보면 보통 대답은 뭘로 합니까? 그렇죠? Because래요. Because 뭐뭐 때문에죠. Because 왜 누가 Eric이 he는요 lives in an apartment. 그쵸. 아파트에 사니까 큰 거를 키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번. Which animal will be Eric's good friend? 어떤 동물이, which는 어떤, 몇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Eric의 좋은 친구가 될 겁니까? 누가? 뭐였어요? Cat, cat. 그쵸. A cat will be 될 겁니다. His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서 42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자, ABC가 있네요. 자, 이건 동물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고, 어법 문제는 11군데를 찾으라고 했어요.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I need a walk outside for 1 hour each day.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하대요. A walk. 걷는 겁니다. 보통 걷는 거, 산책, 뭐 이런,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밖으로 산책 나가는 게 필요하대요. For, 자, 1 hour, 1시간
뭐였어? 아까 for 얘기했죠. 동안이겠죠. 무슨 동안. 그쵸? 아까 기간 나타내는 말이겠죠. 한 시간 동안, each day.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 동안 외부에 산책이 필요하대요. 자, 중요한 표현 있죠. each라든지 every 이런 말 다음에는 단수가 와요.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days가 아니라 day예요. 하나 찾았죠. Can he spend time 뭐시기 me and taking good care of me 그랬거든요. 자, 의문문이네요. Can이 조동사죠. 그럼 뒤에 동사 원형해야 되니까 spend s가 빠져야겠죠. Can he spend? 걔는 보낼 수 있습니까? 시간을요. 자, 뭐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 for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 taking good care of me, 나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런 문장이죠. 누가? He는요, can spend. 자, 보낼 수 있대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할수 있, 날 돌봐줄 수 있습니다요. take care of m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He can spend, 걔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he can take care of me, 나를 돌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문법에서 병렬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렬 구문. 병렬 구문은 뭐냐면은 같이 걸리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라는 얘기야. He can 다음엔 동사 원형 온다겠지, 그쵸? 그러니까 he can spend, he can take care of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의문문이니까 can이 앞으로 나가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spend s 빠지고 taking이 아니라 take가 됩니다. Take care of me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an he change?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문 조동사예요. changes s가 빠져야겠죠. 삼진 단수를 할지라도 의문문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Can he change the water every weeks? every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단수 온다는 s 빠져야겠죠. 자, 바꿀 수 있네요. 물을 every day, 왜? 그러니까 매일 물을 바꿔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Can you feed me every day? 그러세요. 마찬가지 can이니까 feed s 빠져야겠죠. 자, 먹이를 주는 겁니다. feed는 every day's s 빠져야겠죠. every 단수 지금이니까 나한테 매일 먹이를 줄수 있을까요? Then I will be happy. 그럼 행복할 거래요. In my new house. 새 집에서 행복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I like warm and comfortable places. 나는 좋아합니다. 뭘?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를 좋아한대요. Can he share? 맞아요. Can이니까 shares s가 빠져야겠죠. Can he share his chair? 자, 자기 의자랑 소파를 날 위해, 그쵸? share는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나눠줄 수 있을까요? 공유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share는요. I want. 자, want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선생님 뭐라 하겠죠? want 다음에 뭐가 온다? 원한대요. 뭘 원해? 뭘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와요. 그쵸?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다 뭘 붙여준다?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sleep이 동사니까 sleeping이 아니라 to sleep이 돼요. 여기서는 I want to sleep 이렇게. 그쵸? I want to sleep. 자고 싶어요. on his legs. 그제 다리 위에서 자고 싶어요. either. 자, 뭐뭐 역시 뭐뭐 또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영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문이 앞에 오면은 to가 오고요. 부정문이 앞에 오면은 either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원해요. 잠자기를 원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죠. 잠자기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to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원치 않는다 해봐. I don't want to sleep. 난안 자고 싶어. 나도 안 자고 싶어. 이럴 때는 to가 와, either가 와. 그렇죠? 부정문이니까 either가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문이니까 to가 오는 거예요. He looks nicely. 자, 걔는 보인데 어때? nice해 보이죠? 형용사 자리예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he looks 자, 이런 말이 있을게요. He looks nice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가 he가 그쵸? 걔가 뭐 해요? 보여요? 어떻게 보여? nice. 자, he랑 nice랑 능이 성립되는 걸 한번 보세요. he가 nice 해요, 안 해요? 한 거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근데 주어랑 주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주격 보어라고 그래요. 영어로 서지티브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자 서지티브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가 보어거든요. 이걸 줄여서 S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격 보어예요. 는 성립되는 게 보어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e is handsome. 자 뭐예요? 어때요? 걔는 잘생겼죠. he가 handsome한 거예요. 는 성립돼야 한대. 되죠. 누가? 걔가. B는 무조건 동사니까 다죠. 잘생겼어요. 주격 보호예요. 아니면은 he is a teacher. 걔는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은 a teacher. he가 teacher에 는 성립되죠. 그러니까 보호예요.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뭐밖에 못 해요. 지금 보다시피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 두 개밖에 못 옵니다. 따라서 nice는 형용사인데 nicely는 부사죠. 부사 자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nicely가 아니라 nice가 와야 되는 겁니다. 부사는 이 adverb, 부사는 adverb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verb가 동사예요. 동사를 add,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nicely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 talked. 자, 다시 talk to me nice예요, nicely예요.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말해줘 나에게 뭘 말해? 내가 좋은가 아니면 좋게 말해요. 좋게 말해줘 동사 꾸미겠죠. 그래서 nicely가 이제 부사가 오는 겁니다. 부사는 동사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나 형사가 오니까 he가 nice 한 거죠. 그러니까 ly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He can be my best friend 그랬어요. 11군데 찾았나요? 다시 한번 개수 확인해 볼까요? 자,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 each 다음에는 명 단수니까 아니라겠죠. 조동수 다음에 s 빠져야 된다겠죠. 둘, 그 다음에 can he spend, can he take care of니까 이거는 병렬 구문이라겠죠. 셋, 그 다음에 조동수 다음에 s 못 붙이니까 넷, every 다음에 단수니까 다섯, 조동수 다음에 원형이니까 여섯, every 다음에 단수니까 일곱, 그 다음에 can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여덟, 그 다음에 want 다음에 to 부정사 to sleep 아홉, 그 다음에 긍정문 다음에 to 열, 그 다음에 nicely he 주격 보호 자리니까 nice 열하나. 11군데 제대로 찾았죠? 자, 그 다음에 ace에서 말하는 동물과 일치하는 걸 고르래요. 첫 번째 거는 산책 나가는 거 뭡니까? 보통 개죠. 그 다음에 물 갈아주고 먹이 주는 거 이거는 물고기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 고양이, 세 번째는 고양이겠다. 그럼 자, A번은요 뭡니까? dog 개예요. 그쵸? B번은 fish 물고기입니다. C번은 cat. 답은 3번이 되겠죠. 37번 일과 쓰임이 같은 거예요. 이름 뭐였어요? for인데 for 무슨 뜻이라겠지? 한 시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안. 그쵸? 동안. 자, 그럼 볼게요. I made a sandwich for you. 나는 만들었대요. 뭘? 이 샌드위치를 널 위해죠. 뭐뭐를 위해겠다. 위해. 이거는 위해로 쓰인 거죠. 쓰임이 같은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두 번째. What did you have? 무엇을 먹었니요? 점심으로. 그쵸? 이건 뭐 목적 대상을 얘기합니다. 보통. 목적 대상. 자, 세 번째. I'm sorry. 미안해. 왜? Everything에 대해 다 미안해. 뭐 목적 대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I have lived here. 나 살았대요. 여기에 5년 동안이죠. 그쵸? 그러니까 4번은 동안이고요. I'm going away. 나 떠날 거야. 나가 있을 거야. A few days. 며칠 동안입니다. 그쵸? 5번도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5번이에서. for가 뭐뭐 동안으로 쓰이면은 보통 옆에 시간 같은 게 나오죠. 그쵸? 네, 요 시간 동안 이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 2의 공통 알맞은 말. 아까 선생님 for 학원 같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잘못 본 것 같은데 Can you spend time? 자,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니? 자, 뭐 for me도 될 것 같지만은 밑에 뒤에 볼게요. share는 나누는 거야. with me. with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with를 쓰겠다. 교과서에 with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시간을 나눌래? 혹은 나 함께 소파를 나눠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with가 더 좋을 것 같아요. 39번 이 말이 들어가기에 I like warm and clean water. 나는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요. 자,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AS 중. 자, 물고기니까 B에 들어가겠죠. 그쵸? 자, B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40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그러래요. 일치하지 않는 거. Dogs는 개는요. Need 필요하대요. Walk outside. 그러니까 산책이 필요하죠.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는 이틀에 한 번이에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Each day니까 매일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Cold water는요. 찬물은 is necessary. Necessary는 필수란 얘기예요. 물고기한테. 물고기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찬물이 필수예요? 아니죠. 아까 warm. 따뜻한 물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워, 콜드가 아닙니다. 세 번째, We should change water every day to raise fish.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물을요. 매일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말 나왔습니까? 자, 위에서 볼까요? 자, 아까 물 바꿔주는데 every week이었죠.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week, 매주예요. 매일 바꾸면은 그것도 너무 번거롭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틀렸죠.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week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요.
캣츠는요, like to sleep, 자는 걸 좋아해, on your legs, 다리 위에서. 아까 그랬죠? 그래서 뭐 다리하고 소파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자, 일치합니다. 5번, cats는 like to drink warm water. 따뜻한 물 마시는 거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쵸? 5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1, 2, 3, 5번이 되겠습니다. 41, 42번. 다음에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할 시험입니다. What, 무엇입니다. Does the dog, 개가 need each day. 뭐가 필요해요? 개는 매일? Each day, 매일이라고 했어요. 그쵸? 각각의 날이니까 매일입니다. 아까 every other day는 이틀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산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개, he, 혹은 she. 개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잖아. 그쵸? 이틀하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반려동물, 뭐, 예전에는 동물은 it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she 여성 취급을 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런 거 많이 이제 키우고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부여해준다거나 그런 의미도 될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남성 우월주의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좀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물은 she로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자, he나 she는요 뭐예요? 필요하죠. needs 그쵸? 뭡니다. 뭐가 필요해요? A walk. 필요한데 있어요. 걷는 게 필요하죠. 어딜 걸어요? Outside. 밖에 걷는 거 필요하다겠죠. 그쵸? 어떻게?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이죠? Hour. 어떻게? Each day. 혹은 every day. 뭐 이런 말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2번. What does the cat like? 자, 고양이가 뭘 좋아하죠? 자, 누가 he나 she는요? 고양이는, 그쵸? likes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warm 따뜻하고 and comfortable 편안한 그쵸? 따뜻하고 comfortable 편안한 places 좋아한다겠어요. 장소를 좋아한다겠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번부터 46번 보도록 합시다. 43, 46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에 완성하시오예요. 자, 보면은 A dog, 개는요, it will, 어떻습니까? For an apartment. 아파트에서 키우기는 어때요? 좀 너무 크죠, 그쵸? 아까 그랬죠? 어떨 거예요? It'll grow. 자랄 거예요. 어떻게? Too big. 너무 크게 자랄 거예요. 아파트에서 키우기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Fish, 물고기는요, Eric은 can't, 뭐할수 없다겠어요? Hold it. 그쵸? 안아줄 수 없다겠어요. It, 그리고 in his arms에요. 팔로, 그쵸? 안아주는 거. grow 지우고, hold 지우고 arms 지우고 to도 지우면 되겠네요. 그쵸? 네. 세 번째 cat은요. it has 뭐가 있어요? fur. 그쵸? 털이 있다겠죠. it has fur. 털이 있고 and Eric은 can 뭐할수 있습니까? hold it 안을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cat이 perfect animal이라고 했죠. A cat is Eric's new 고양이는 에릭의 새로운 뭡니까? animal friend가 되겠죠. animal friend. animal friend. big은 여기 썼으니까 지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에릭이 자신의 고양이에게 한 약속을 완성해 보세요. 약속하는 말을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어떤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warm and comfortable 했죠. 따뜻하고 warm and comfortable 편안한 그쵸? comfortable places 하는 걸 좋아하니 자, then I will share 자, 나눠줄게 뭘? my chair 의자랑 and sofa를 나눠준다겠어요. 그쵸? with you 너랑 함께 나누는 거야. 아까 share니까 with 온다겠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원하니? to 뭐 하는 거? 자는 거 원하냐겠어요. sleep 어디에서? on my legs 내 다리 위에 자는 거 원하니? that's always fine with me 너 언제든지 환영이야. I will be your best friend 자, 최고의 친구가 될게. I promise 약속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 녹화는 요번 편까지 마치겠습니다.